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1년 12월 5일 일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자, 어제는 서운산에서 비행을 했습니다. 어제 북서풍 예보가 있었는데 서운산에 막상 올라가 보니까 남풍 이렇게 예보하고 틀리게 돼 있어서 간신히 이륙해서 이착륙 연습만 했습니다. 자, 오늘은 동풍 예보가 있어서 가까운 흑성산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어제 비행을 하고 레전드 형님하고 간만에 곧상우 회원님이 나오셔서 서운산 이륙장 정비도 같이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레전드 형님과 한잔 진하게 꺾었습니다. 꺾어가지고 이제 필름이 끊겨서 일어나 보니까 모텔이더라. 이 정도까지 많이 꺾었던 것 같아요. 오늘 비행을 나오셨는데 아직까지 숙취가 풀리질 않아서 레전드 형님은 비행을 못했습니다. 청주선님 공규하고 저하고만 우리 팀에선 비행을 했고, 오늘 모처럼 날씨가 좋아서 천안 팀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자, 지금 12월달이죠 요즘 바람이 쌀쌀합니다. 저는 지금 글러브를 열선 글러브를 끼고 있는데 아직 배터리는 장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손이 시려우면은, 지난주까지는 비행을 할 만했어요. 근데 오늘은 고도가 한 750 정도, 700 약간 넘게 거기가 다였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많이 시려웠습니다. 이제는 열선을 배터리를 끼고 사용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좋은 날 다 지나갔어요. 이제 추워서 비행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우리 선배님이 스파이럴을 돌리고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잘 돌립니다. 겨울철에는 고도가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고도가 이 위쪽 지방보다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제 겨울철이라고 날씨가 춥다고 비행을 안 할 순 없죠. 비행은 항상 감각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쉬는 텀이 길면 길수록 이게 비행 실력이 퇴보하게 됩니다. 감각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적응하는 적응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에어타임도 짧아지게 되고, 하여튼 악순환이 반복돼요. 현 상태를 실력이 늘지 않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고 감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꾸준한 비행밖에 없어요. 에어타임이 물론 길면 좋겠지만, 겨울철 특성상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버티기만 하면은 한 2시간씩 뭐 자기가 버틸 수 있을 만큼 비행을 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고도는 많이 안 올라갔지만, 하지만 손이 너무 시려웠고 추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잠깐 고도 잡고 올라갔다가
700 이상 올라가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내려와서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하니까 따뜻하더라고요. 이렇게 천안팀은 보면은 항상 동풍이 불때 오면은 천안팀들하고 그 다음에 타지팀이라 해봐야 뭐 평택 우리 팀인데 주로 천안팀하고 평택팀은 뭐 같은 소속 같아요. 항상 비행을 여기서 많이 하니까. 그리고 가끔 이제 수원에서도 오시고, 지금 추워서 잘안 오는데 날 좋을 때는 전국에서 이쪽으로 다 몰립니다. 동풍이, 남동풍이 불 때는. 제가 먼저 이륙을 했고, 그 다음에 청주 손님이 제 뒤를 따라서 이륙을 했습니다. 지금 청주 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글라이더가 한 치수 작은 거 115짜리 미디움 사이즈를 타야 되는데, 글라이더가 없는 관계로 인조2가 맥시멈이 105kg짜리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5kg 남기고 웨이트를 맞춘 다음에 지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얼굴도 해숙하고, 비행이 뭐라고. 그래서 다음부터 비행할 때는 웨이트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글라이더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제 거를 타고, 같이 먹을 거, 맘 놓고 먹으면서, 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봄이 되고, 글라이더가 생산이 잘 되고 그럴 때 아주 좋고 바삭바삭한 글라이더를 지금 주문해서 생산되면 받을 겁니다. 청주 손님은 봄까지 제가 글라이더를 대여해 드릴 테니까 제 거를 같이 타면 될것 같아요. 물론 저도 웨이트가 점점 불어서 다이어트라고 할건 없고, 체중 유지, 식단 조절과 운동은 하지 않고 먹는 걸좀 줄였어요. 그렇게 해서 적정 웨이트라기보다 오바만 안 되게 이렇게 유지해서 비행을 할 작정입니다. 제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불었어요. 최고 맥심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적정 몸무게에 비스무리하게 맞췄어요. 겨울철에는 옷도 많이 입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메라 배터리라든가 뭐 이런 게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무게가 무시 못하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비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적정 웨이트에 맞춰서 적정한 날개로 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 고도를 스멀스멀 올리고 있어요. 저 멀리 보면은 역전층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동풍이 불때 아니면 이제 흑성산으로 비행을 와서 최근에
이륙장 위에 올라와 본 지가 처음입니다. 최근 들어 몇번 비행을 했는데 이륙장 위에도 못 올라왔어요. 기상이 안 좋았던 거죠. 이제 뭐 예보를 보고 오는데 서풍이 분다든가 북풍이 분다든가 하면은 여기서 이륙하기도 힘들고 이륙해도 별볼일 없죠. 겨울철이고 또 날씨도 춥고 하니까 기온차가 좀 심해야 열도 좀잘 생기고 그럴 텐데 온도 차이도 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네 비행하는 사람들, 관광 비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비행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에는 비행을 잘안 합니다. 춥고 뭐 해봐야 고생만 하니까 잘안 나오죠. 뭐 다른 중요한 할 일이 있어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저는 저도 날씨가 춥고 하면은 비행하기 싫죠. 손실없고 이륙해서 고도 올려봐야 콧물 찍찍 흘리고 고생스럽죠. 그래도 주말이 되면은 최우선적으로 이륙장에 와서 이착륙이라도 해야 감각이 유지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노란색 글라이더가 보이고, 저 앞에는 용현저수지가 보입니다. 올 가을서부터 겨울인데, 올해의 특징은 논에 이게 별을 베게 되면은 논이 뽀송뽀송 했는데 올해는 어느 논을 가나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논이 거의 다 물을 완전히 안 뺐어요. 어느 정도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고여 있는 상태. 아마 올해 농사 패턴이 그런 것 같아요. 논에 물을 완전히 안 빼고 내년 봄에 이제 모내기를 할때좀더 효과적인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해서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 거 보면 농사를 안 져봤지만 올해는 그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다는 말도 있고 그냥 카더라 통신입니다. 오늘은 뭐 비행하는 거 특별한 건 없고 이륙해서 상승되는 구간에서 천안팀하고 비행하시는 분들하고 옹기종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왔다갔다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겁니다. 고도가 1000m, 1200m, 1300m 이렇게 빵빵하게 올라가면은 뭐 어디든 가겠죠.
오늘 비행 중에 타이밍이 피크인 것 같아요. 최고 고도로 올라간 요 타이밍. 저는 이렇게 한번 비행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뭐 그냥 습관이 한번 비행을 하는 게 한계예요. 두 번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분들은 하루에 일단 아침 일찍 시작합니다. 10시에 도착해서 11시 전에 일단 이륙을 해서 두 번 세 번 계속 탕뜨기를 하고 몸이 풀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12시 넘어서 제일 좋을 때 마지막으로 이륙해서 그 제일 좋은 타이밍에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착륙해서 이제 밥을 먹고 집에 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또 올라가서 비행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오늘도 착륙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창문 너머로 흑성산이 잘 보이는 거예요. 글라이더 두 대가 아주 재밌게 고도는 안 올라가지만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손이 아주 많이 시려웠어요. 고도도 뭐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저기 엔조트 청조선인과 비슷한 고도로 고도를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한 곳에서 계속 비행을 하는 거는 재미가 없죠. 물론 재미가 없어도 정밀 착륙 연습 하시고 초보 초중급자들 이제 이착륙 연습 겸 탕트기를 많이 하죠. 그런 분들은 물론 재미가 있죠.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니까. 천안팀의 막내 제가 흑성산에 와서 비행을 자주 하다 보니까 천안팀 사정도 어느 정도 알아요. 막내가 새로 가입해서 천안팀의 막내라고 해서 뭐 그냥 어린 친구는 아니고 처음에 비행 이착륙하는 거 보면 어우 불안했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이륙할 때 되면은 눈동자도 제발 살려주세요. 언제 나가야 돼요? 막 이런 눈동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착륙을 많이 늘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자꾸 하면은 느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 사람은 못할 것 같아 이래도 자꾸 하니까 점점 자세가 나오고 폼이 나오고 폼이 나오면 그때부터 비행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한계를 느꼈어요. 앞으로
이제 스물스물 나갈 겁니다. 코에서는 계속 콧물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어렸을 때, 겨울철에 밖에서 뛰어놀 때 콧물을 계속 흘리면서 뛰어놀던 그때처럼 지금 콧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입으로 콧물을 쭉쭉 빨아먹고 짭짤한 콧물 맛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비행하면서 계속 닦을 수도 없고 이제 간간이 닦긴 하는데 밑에 버프에 콧물도 이제 다 묻고 손은 시렸고 이제 12월 달 지나면은 초소 저기 전주나 밑에 지방으로 가서 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손이 시려우니까 앞으로 쭉 뺍니다. 장갑은 열선 장갑인데 배터리는 안 끼고 있어요. 배터리가 무게가 좀 나가요. 두툼하고 모든 저기 건전지가 무겁죠. 좀 가벼운 대체 에너지나 그런 게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부피도 작고 가볍고. 요즘 뭐 전기차도 친환경 차라고 해서 이제 정부 정책이나 세계 탈원전 뭐 탈화석 이렇게 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그 전 세계적 기류가 형성되어 있고 또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서부터 유럽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가고 있죠. 에너지가 이제 바뀌는 거죠.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그러다 보니까 자원 강국, 자원 부국이라고 해야 되겠다. 사우디나 러시아 이런 데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흐름을 타야죠. 그 여태까지는 자기네들 자원 갖고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힘들죠. 이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에너지도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패러글라이딩 이거는 친환경 스포츠입니다. 친환경 무공의 스포츠입니다. 우리가 비행을 하면은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바람과 열기류만 갖고 우리가 스포츠죠 이게 뭐 이게 모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건전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또 모터 페로도 있는데 지금 뭐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자꾸 옆으로 새는데. 친환경 스포츠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글라이딩을 하는 모든 분들이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천안 동편에서 비행할 때 XC를 하지 않을 경우는 요 아래에 논들이나 저 뚝방에 주로 착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착륙이나 현지 팀들은 주차장 두 개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위아래에 있는데 아래 주차장에 주로 착륙을 합니다. LD가 많이 나오지 않는 글라이더들은 거기서 정밀 착륙처럼 착륙 연습을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랜딩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눈이 거뭇거뭇하죠. 다 젖어 있는 겁니다. 물이 다 돼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토요일날 어제도 서운산에서 비행을 했습니다. 서운산 앞에 논들도 다 물이 질척질척하게 차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행을 하고 인현저수지에서 낚시를 즐겨 합니다. 낚시할 때는 걸어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낚시를 하는데 루어 낚시를 하기 때문에 주로 배스를 잡습니다. 대상어종은 배스. 위에서 보면 굉장히 좁아요. 조그맣게 보이는데 낚시할 때 보면 굉장히 커요. 넓고 크고 그리고 이제 낚시를 하면서 워킹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걸어 다닐 때는 땅덩어리가 넓고 진짜 크게 느껴지는데 비행을 하면서 하늘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작게 보이죠.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땅덩어리가 지도책 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비행을 할 때는 이륙할 때도 물론 긴장해야 되지만 랜딩할 때 착륙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도도 낮고 해서 착륙할 때는 항상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릴 것인가, 고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경을 바짝 세우고 신중하게 그렇게 착륙을 해야 됩니다. 앞에 눈들은 다 물이 차 있어 가지고 뚝방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구조물들이 몇 개씩 들어서 있어요. 풍으로 랜딩. 자, 오늘 일요일은 동네 비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